최근 소설가 공지영 작가와 음란 사진 협박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배우 김부선 씨가 이번엔 개인사를 공개했습니다.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고백하며 재벌과 남성 사이에서 딸 배우 이미소 씨를 낳았으며 자신은 유부남인 이 남성에게 버림받아 미혼모가 됐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교제설도 언급했는데요. 내용은 이렇습니다. 가장 순수하고 피가 뜨거웠던 끼 많은 날날이 20대, 나는 외로웠다. 그러다 재벌과 남자를 만났고 아이를 낳았고 잔인하게 버림받았다. 유부남이었다. 졸지에 미혼모가 된 것이라고 밝히며 이어 임신 소식을 듣고 아이 아빠가 아이를 낳지 마라, 난 책임 못 진다. 책임 같은 거 묻지 마라 그랬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이후 딸이자 배우 이미소 씨 출산 과정에서 겪은 고난도 털어놨는데요. 아이 아빠는 임신 2개월 때 날 그렇게 떠났다며 100일이 되던 날 연락 두절된 미소 아빠는 1년 만에 고향으로 아기 100일을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냈다. 당시 남편을 만나고 싶어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딸이 4개월 됐을 때 서울로 상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아이를 자신의 눈앞에서 뺏겨버렸다며 아이를 되찾기 위한 과정을 짤막한 문장들로 이어갔습니다. 김 씨에 따르면 15개월 후 아이를 되찾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내민 종이에 즉시 서명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. 김 씨는 이 글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교제설도 언급했는데요. 이 지사는 당시 집회에서 몇 차례 김 씨를 만났고 양육비 문제로 상담해준 게 전부라며 교제설을 부인했었습니다. 이미 한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개인사를 회상하는 글에서 다시 꺼내며 김부선은 마치 다음 편을 예고한 듯 오늘은 여기까지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애썼다, 큰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.